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놨는데 아주 두 가지 간결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검수완박과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자멸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위장탈당. 그러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분석해보니까 이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 이끌려서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갔다. 그러니까 민주가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진짜 졌다 하는 겁니다. 완전 진짜 졌다. 자, 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6일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는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가 아닌 완진싸, 완전히 진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했고 고립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5석,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여기만 겨우 건졌다 하는 겁니다. 총 32쪽 분량인 이 보고서 곳곳에서는 참패, 또 자멸, 구태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선거 때마다 집토끼,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냐 또는 산토끼, 중도 지지층이냐를 논란만 있었을 뿐 확장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검수 완박 법안 강행 처리했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의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심과 괴리를 보인 점이 패인으로 꼽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략, 그러니까 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뭐 개딸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 친문, 문파들의 선동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문자 폭탄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압박에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로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선거에 폭망했다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일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연구원 자체 여론조사에서 선거 패배가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이라는 응답은 2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자를 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했을 때에는 자, 이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이라는 응답은 12.6%로 줄어듭니다. 자, 이재명과 송영길의 출마에 대해서 민심이 비판적인데도 당심은 큰 문제를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다 하는 겁니다. 민심과 당심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고, 이 당심이라는 것은 자, 이 극렬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과잉 대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큰 전체적인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밀어붙인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5.4%가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자는 9.4%만 내로남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국민들은 검수완박 또 위장탈당에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시선과 이 그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유지가 되는데 선거에 지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얻는가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정치를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지지자들에 의한 그런 정당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연속으로 지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에서 이대남, 20대 남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흔들리는 양상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민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20대 남성이 42.2%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2.2%로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진정성이 있다가 42.1%
1%가 나왔다는 것. 이거야말로 굉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20대 남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과가 충분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인 5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사과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 자, 20대 여성의 응답률은 36.1%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 민주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에 호남 유권자가 균열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 이준석과 그 앞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려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임에 따라서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광주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 균열을 한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 진단을 해놓은 것이어서 자 그래서 젖잘사라든지 또는 금수완박 위장탈당 뭐 이런 프레임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지지 기반이 어디이며 국민들 유권자들은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렬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만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 정치가 험악해지고 독해지고 말과 글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